전 시간에는 이제 세미조인의 스탠드로인이나 클러터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세미조인 메소드들을 살펴봤는데 어려웠던 내용이나 앞전 시간에 또 했던 내용 좀 어려운 내용 없었죠. 이제 계속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터 환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네, 사용자 쿼리를 먼저 보면은 이제 어떤 물품의 이제 브랜드 이름을 구하는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공급가가 공급 가격이 1000원인 네, 정확히 1000원인 1000원인지 1000달러인지 모르겠지만 공급가가 1000원인 브랜드들을 네, 구하는 서브쿼리입니다. 이 서브쿼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형적인 타입 J형입니다. 요 P 언더바 파트 가 파츠 테이블에 쿨러면서 네. 타입 J형의 서브쿼리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수행을 하면 이제 여기가 사용자 쿼리가 이 쿼리인데 이 쿼리를 수행을 해보니까 어떤 플레인이 나왔냐면 네스티드 조인은 있어. 근데 인버티드 네스티드 조인이 있네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플러로 가져왔어. 그래서 이 플랜은 이뉴머레이터가 리모트 인버티드 네스티드 세미 네스티드 조인을 선택을 한 경우. 플랜 보면은 인버티드 네스티드 조인 결과를 플러로 가져온 플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메소드로 수행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힌트를 통해서 각 메소드들의 플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봅시다. 자, 네스티드 조인인데 네스티드 조인 힌트는 이제 세미 조인에 대해서는 언네스트 NL IN 언네스트 NL IN 하고 주면은 네스티드 조인 기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언네스트 하면 로컬 메소드가 선택되고 리모트 언네스트 하면 리모트 메소드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플랜을 보면 로컬 네스티드 조인 같은 경우에는 파트 테이블과 파트 서브 테이블에서 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네스티드 조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파트 테이블 쪽에서는 20만 건을 가져왔고 파트 서브 테이블 쪽에서는 6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쿼리를 이제 힌트를 로컬 언네스트 언네스트 인 이렇게 힌트를 줬을 때 플랜을 보면 어우 끝나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얼마나 걸릴까? 쿼리를 20만 번 수행해야 되니까 아 끝났네요. 한 10초 걸렸네. 보면은 파트 테이블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여기서 내가 로컬에서 66만 6천 걸 가져오고 리모트에서까지 합치면 20만 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3번 플랜의 정보를 보면 G1에서 6만 6천 건, G2에서 6만 6천 건, G3에서 6만 6천 건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5번 쿼리를 보면 이제 이 쿼리를 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파트 서브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냐면 셀렉트하고서 프롬절에 파트 서브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뭘 가져오냐? 널 가져와요. 왜 널을 가져오지? 컬럼도 없고 세미 조인이니까 데이터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한 건이라도 오면 돼. 그래서 다른 데이터가 필요 없어.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널. Select Target에 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파트 서브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조건이 뭐냐면 PS 파트 키는 호스트 변수야. 그리고 서플라이 코스트는 포스트 변수야.
자, 서플라이 코스트는 이 V1이라는 데는 값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1000. 사용자가 쓴 1000이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V0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예, 그렇죠. P 파트키를 20번 바인딩해서 한 건 바인딩해서 쿼리블 해서 결과 가지고 그래서 20만 번을 이퀄리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10초가 걸렸어요. 자, 요 플랜에 대한 해석이고 그럼 얘를 리모트 메소드로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 쿼리는 보면 리모트 언네스트하고 힌트는 네스티드 룩 조인을 선택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유, 금방 끝나네. 그쵸?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로컬 메소드보다 리모트 메소드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얘 플랜을 좀 해석해보면, 쿼리 자체를 보면은 셀렉트하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P 브랜드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프롬절이 있는데 프롬절 안에 보니까 파트 테이블하고 세미 조인하고 파트 서프 테이블 그리고 운절에 이런 조인 조건과 서플라이 코스트가 V0 아마 V0 값은 1000이겠죠. 그래서 세미 조인 쿼리를 보낼 거예요. 자, 세미 클러스터에서 만든 쿼리는 세미적인 구문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자는 못 써.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이 운절에 우리가 약속한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으로 사용자가 막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운절에는 서브쿼리 못 쓰게 해놨는데 세미적인을 만들 때 사용자가 일단 서브쿼리 막 써버려. 막을 방법이 없어. 그리고 막으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표준에도 없는 구문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서가 이 세미조인 구문을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사용자 쿼리가 들어오면 에러를 내고 이제 내부적으로 만든 쿼리는 에러를 안 내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D1에서 한 건 가져오고 그 세미조인 결과를 D2에서 세 건, D3에서 두 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6건 결과를 리모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플러가 가져오게 됩니다.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게 빠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힌트 줘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데이터 패턴이나 사용자 쿼리 패턴에 따라서 성능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메소드가 더 좋다가 없어. 그리고 성능이 무조건 나쁜 메소드를 개발자가 만들지 않겠죠. 당연히 그게 빠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만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리모트 네스티드 룩 조인 플랜을 보면 여기 플러 밑에 네스티드 조인 세미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해서 아, 리모트 메소드가 선택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힌트를 주면 내가 원하는 플랜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인버티드 네스티드 조인 힌트는 이제 로컬 메소드, 리모트 메소드고 그 다음에 언네스테인을 아웃, 서브 쿼리를 바깥쪽으로 보내라 힌트예요. 그럼 이제 인버티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플랜 모습입니다. 모두 한번 수행해볼까? 자, 요거 이제 로컬 메소드로 수행했을 때 저희 보면 30mm거든요. 이거를 리모트로 수행했을 때 예, 14mm거든요. 아까 전에 이뉴머레이터는 리모트 인버티드 네스티드 조인을 선택했어요. 여기 가장 빠르다고 판단하고 요 플랜일 때 자, 플랜을 봅시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메소드인 경우에 4번에서 이제 파트 서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 가져올 때 어떤 조건을 가져올 거냐면 서플라이 코스트가 1000인 것만 가져올 겁니다. 조인 조건은 얘가 처리 안 하겠죠.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가 6건이고 걔를 중복 제어를 해. 인버티드 메소드니까 서브 쿼리 쪽을 중복 제거해서 그걸 한 건씩 꺼내면서 이제 리모트에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6건을 가져온 거야.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 6번 플러 쿼리를 보면 얘도 조인을 보낼 겁니다. 파트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6번 쿼리 보면 셀렉트 얘는 파트 테이블이 메인 쿼리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P 브랜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from 파트 테이블 그리고 웨어절에 파트 키가 호스트 변수에 되어 있어요. 이 호스트 변수 값은 여기 4 소트 조인 인스턴트 유니크 처리된 6건이 여기에 한 건 한 건 바인딩이 되면서 쿼리를 6번 수행하게 되겠죠. 로컬 레스티드 조인 기법이기 때문에 인버티드건 인버티드가 아니건 이제 얘는 쿼리를 6번 수행해서 G1에서 한 건, G2에서 세 건, G3에서 두 건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트 메소드들은 이제 리모트에서 인버티드 세미조인한 결과를 가져온다가 되겠죠. 이뉴머레이터가 선택한 플랜이고 아까 전에 보면 요놈이죠. 쿼리는 이제 2번에 쿼리가 달려있는데 세미조인 있고 온절에 서플라이 코트 조건 파트키 조건 조인 조건 다 실어가지고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2번 보면 G1에서 한 건, G2에서 세 건, G3에서 두 건, 그래서 6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인버티드 네스티드 조인 플랜 맞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 자,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저장을 한다. 여기 6번이 다른 건 뭐냐면, 아까 네스티드 조인 계열들은 이제 파트키 조인 조건을 호스트 변수 처리해서 보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서플라이 코스트가 1000인 것만 가져와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6건을 가져와서 6건을 저장을 하는 거죠. 파트 테이블을 보니까 20만 건을 다 가져와서 5번 소트 조인 인턴트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있는지 검사를 해보겠죠. 쿼리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로컬 메소드인데 보면은 6번 쿼리 보면 파트 서프에서 가져올 때 얘는 파트 키를 가져와요. 왜? 조인을 해야 되니까. 파트 서프 테이블에서 웨어절은 서플라이 코스트가 1000인 것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6건을 저장을 해 놓은 거고 3번에서는 20만 건을 가져오죠. 가져오는데 얘는 웨어절이 없습니다. 그럼 조인 어디서 처리해? 얘랑 얘가 처리하겠죠. 그래서 5번 보면 조건이 조인 조건이 달려있죠. 소트 조인인 상태에 조인 조건이 달려있다. 자, 요거는 리모트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있죠. 쿼리는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까지 리모트 메소드들은 똑같은 쿼리 보내고 메소드만 원격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해시 조인 이제 그림만 봅시다. 이제 로컬 해시 조인은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해시 조인을 수행한다. 이게 벌써 가져오는 건수가 이제 20만 건이 엄청나게 많았죠. 성능이 더 느리겠지. 자, 리모트 해시 조인. 리모트에서 해시 조인 수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인버티드 해시 조인. 로컬로 다 가져와서 인버티드 해시 조인을 한다. 자, 해시 아웃 했어요. 서브 쿼리를 바깥쪽에 가라고 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할 거예요. 이제 한
1시간 전에 배웠던 인버티드 헤시 조인 기법을 수행을 하는 거고, 얘는 원격에서 인버티드 헤시 조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풀러 밑에 인버티드 헤시 조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지 조인, 언네스트 머지 힌트를 주면 되는 거고, 왼쪽으로 쭉 차이되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머지 조인을 수행합니다. 리모트 메소드들은 머지 조인 수행 결과를 플러로 가지고 옵니다. 자, 특이한 게 없죠, 그냥. 특이한 게 많으면 설계를 잘못한 거야. 비슷비슷비가 있어야 돼요. 같은 개념을 갖고서 변형시켜가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로컬 메소드와 리모트 메소드의 차이를 살펴봤고, 뭐 세미조인도 마찬가지로, 그럼 리모트 메소드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 이제 뭐 해시조인, 네스티드 조인 이런 게 아니라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리모트 조인을 수행할 수 있냐를 볼 거예요. 얘도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단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클론, 클론, 샤드, 클론, 클론, 샤드, 샤드, 샤드를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전에 레프트 아웃 조인 고민했듯이. 뭐, 클론, 세미조인, 클론은 뭐, 스탠드로이랑 똑같을 거고. 그래서, 샤드랑 클론이랑 세미조인 할 때 고민해야 될 건, 이제, 샤드 테이블이 샤드 키 조건이 사용됐을 때, 아니면 논 샤드 키 조건이 사용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다음은 이제 클론 테이블이랑 샤드 테이블이랑 세미조인을 할 때 클론의 애니 키랑 샤드 테이블의 샤드 키랑 세미조인할 때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클론 테이블의 애니 키와 샤드 테이블의 논 샤드 키를 세미조인할 때 정말 리모트 조인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샤드 조인 샤드 할 때는 마찬가지로 샤드 키 샤드 키, 샤드 키 논 샤드 키, 논 샤드 키 샤드 키, 그리고 논샤드 키, 논샤드 키가 세미조인 조건일 때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다, 이걸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건가? 자, 리모트 조인 매트릭스예요. 자, 세미조인 보니까 이제 결과표인데 샤드 키, 샤드 키 세미조인은 그냥 하면 돼. 샤드 키, 클론 키는 그냥 하면 돼. 샤드키랑 논샤드키가 조인, 세미조인 할 때는 뭐 레프트 쪽에 클론 푸시를 달던 라이트 쪽에 샤드 푸시를 달던 이너 조인이랑 똑같죠. 자, 클론키와 샤드키 세미조인 할 때 그냥 하면 돼. 이너 조인이랑 똑같죠. 클론키랑 클론키 그냥 하면 돼. 이너 조인이랑 똑같아요. 자, 다른 게 이게 있어요. 클론키랑 논샤드키랑 세미조인 할 때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기법을 써야 돼요. 요거 D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디스팅트 키 그룹을 해야 리모트 조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뒤로 가면서 이게 뭔지 살펴볼 거고. 자, 논 샤드 키랑 샤드 키를 세미 조인할 때는 이너 조인이랑 똑같습니다. 샤드 푸시어 달던 클론 푸시어 달던 하는 거고, 논 샤드 키 클론 클론 키는 그냥 리모트 조인을 하면 돼. 논샤드 키, 논샤드 키는 이너 조인이랑 똑같이 레프트에 클론 푸셔 달던 라이트에 클론 푸셔 달던 하면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볼 겁니다. 자, 세미 조인이에요. 자, 이쪽 것만 결과로 올라갈까. 얘는 있는지 없는지 검사 서브쿨리 쪽 테이블이고, 스탠드얼론 테이블이에요. 세미조인 조건이 R의 샤딩, R의 SK랑 S의 ID랑 같은 거 존재하느냐? 101 존재하죠? 결과로 온다가 101이니까 이 결과가 나가는 거죠. 102는 존재하지 않죠. 버리고 201 존재하죠.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버려요. 스탠드얼론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플러트 환경에서는 이제 이 R 테이블을 이제 샤딩을 할 거예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를 G1, G2, G3에 샤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냥 그냥 리모트 세미 조인 해볼까요? 리모트 세미 조인 하면 101 존재해 결과 나올 거고 201 존재해 결과 나올 거고 3010이 여기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거 합치면 스탠더드 형태로 통일해요. 그냥 수행하면 되는 문항이 없어요. 그 대신 모든 무릎에 퀄을 날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논샤드 키랑 클론 테이블을 이제 스탠더드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네이미 같은 거를 찾을 거예요. A에 해당하는 게 요놈 요놈 있죠. B에 해당하는 게 요놈 요놈이고 C에 해당한 건 없고 그럼 요 두 놈 이렇게 해서 결과가 세미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클러터한 경우에서는 여기서만 볼까요? 지원에서만 보면 A 같은 거 있고 B 같은 거 있으니까 두 건이 나오겠죠. 그 다음 거 보면 C는 같은 게 없고 A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리고 202라는 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얘는 B 같은 거 있고 C는 같은 게 없어. 결과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냥 이거 합치면 스탠더드랑 결과가 똑같아요. 즉 오른쪽이 클론 테이블이면 그냥 리모트 조인 하면 돼요. 리모트 세미 조인. 자 그럼 조인 결과는 어떤 거야? 보면 자, 이쪽은 이제 결과가 아니죠. 자, 여기 R 테이블의 결과, R 테이블의 결과 다 조인 결과도 샤딩 키로 샤딩돼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샤드 테이블이랑 클론 테이블을 세미 조인하면 얘의 결과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얘 역시 조인 결과 역시 R의 샤딩 키로 샤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드와 클론 관계의 세미 조인은 크게 이상한 게 없어. 그렇죠? 자, 그다음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클론이랑 샤드랑 세미 조인을 할 때 스탠더드 결과를 먼저 좀 볼게요. 얘랑 얘랑 같은 거를 101 여기도 있고 여기 있죠. 101 결과 나오고 202 없어. 302 결과 있죠. 302 결과. 그럼 이제 얘를 샤딩을 할 거니까 100번 때는 G1, 200번 때는 G2, 300번 때는 G3. 얘는 클론이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자, 세미조인을 해봅시다. R의 ID랑 같은 거 있어. 그렇죠? 얘랑 같은 건 없어. 302랑 같은 거 없어. 이렇게 교가 나오겠죠. G2에서는 같은 게 아예 없죠. 그래서 노 로즈가 나온 거야. G3에서는 같은 게 302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합치면 결과가 동일하죠. 그래서 클론이랑 샤드랑 조인할 때 샤드키라면 클론의 클론과 샤드키라면 그냥 리모트 조인하면 돼요. 자, 그런데 조인 결과는 이 클론 테이블에 대한 결과죠. 조인 결과는 데이터 쪼개져 있긴 한데 클론 테이블이 아니야. 그 샤딩도 아니야. 당연히 샤딩이 아니죠. 이거 클론 테이블이었는데 뭔지 몰라. 그래서 조인 리절트는 R의 일부분인데 클론이 아니야. 쪼개져 있긴 한데 먼 샤딩도 아니고 뭐 이 상태인 거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어. 아까 전에 보면 근데 이번 거는 이제 클론 키랑 논샤드 키 그리고 세미 조인 A 존재하죠. F 없어. B 존재해요. 그러면 두 건 이렇게 AB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얘를 샤딩을 했어. 100번 때, 200번 때, 300번 때 리모트 조인 한번 생각해볼까요? A 있고 F 없고 B 있죠. 그러면 두 건이 나왔고 지원에서는 G2는 A 있고 F, B는 없죠. 그럼 한 건이 결과 나올 거예요. B는 있고 A랑 F는 없죠. 그럼 이 한 건이 결과 나올 거예요. 이거 합치면 다르죠. 어떻게
어떡하지? 이거 뉴무트 조인은 어떻게 할까? 자, 뭐 결과 잘못 나온 게 뭐 있나요? 볼까?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왔네요. 그쵸? 얘가 나왔는데, 결과 나왔는데, 또 나왔어. 얘 결과 나왔는데, 또 나왔어.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이쪽에도 존재할 수 있거든. A라는 데이터가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여기도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나한테 존재한다고 해서, 딴 데 없다는 건 아니에요. 클론 테이블의 클럽이나 문샤드 키, 이게 세미죠. 이건 어떻게 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똑같은 게 있으면 버리면 되지.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디스팅트 키보드로 만든다. 지원에서 데이터 가져온 거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A 먼저 오고 B 이렇게 오고 G2에서도 순서대로 오고 G3에서 순서대로 와. 그래서 정렬된 순서로 들어오니까 A를 만났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결과를 주고 동일한 게 있으면 버리고 얘도 첫 번째 건 결과를 주고 동일한 것들은 버리고. 그래서 리모트 조인을 수행해서 가지고 오면서 디스팅트 키보드를 하면 스탠드얼론과 결과가 동일해진다. 이게 디스팅트 키보드 기법입니다. 그래서 원격 이제 리모트 세미조인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디스팅트 키보드를 하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R 테이블은 이제 클론드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클론드로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그림에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S 테이블은 드롭을 합니다. S 테이블은 샤딩을 하는데 200보다 작은 건 지원, 그러니까 100번대는 지원, 300보다 작은 건 G2, 200번대는 이제 G2이고, 나머지 것들은 G3 이렇게 레인지 샤딩으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지원 데이터 두 개 집어넣고, G2 데이터 두 개 집어넣고, G3 데이터 집어넣고 그랬을 때 얘를 요거 있죠. 그냥 수행하면 아마 로컬 메서드로 처리가 될 거예요. 로컬 메서드가 더 빨라서. 근데 이렇게 리모트 힌트를 주면 리모트 메서드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지우고 힌트를 안 줬을 때 지금 자, 요 세미적인 관계가 얘는 논샤드 키고 얘는 클론 테이블의 컬럼이죠. 그래서 얘를 수행을 보면 플랜 보면 자, R 테이블은 클론 테이블이고 S 테이블은 샤드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샤드 테이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로컬 해시 조인을 한 거야. 그쵸? 근데 요거를 리모트 업데이트 힌트를 줬어요. 그럼 이제 리모트 메서드로 처리를 하겠죠. 얘를 수행을 해보면 자, 세미조인을 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쿼리는 당연히 세미조인 쿼리가 간 거고 2번에서 하는 작업이 디스팅트 키보드 작업을 하는 거예요. 2번 보면 SQL 구문 보내서 두 건 가져오고 한 건 가져오고 한 건 가져왔어. 네 건을 가져왔어. 근데 결과는 두 건이잖아요. 디스팅트 키그룹을 한 겁니다. 뭘로? R의 네임으로. 같은 경우는 버리고 중복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건을 아웃풋으로 내준 거예요. 결과는 4건을 가져왔지만 클러터 커리를 수행한 결과는 4건이지만 디스팅트 키그룹에서 2건을 아웃풋으로 준 겁니다. 이렇게 플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쿼리는 로컬 매스가 더 빨라. 리모트 메소드가 빠른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리모트 언네트를 쓸 때 나오는 플랜. 그래서, 플랜, 그림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제, 클러터 쿼리는 세미 조인에서 조인 조건을 보냈어요. SNA임은 RNA에서 조인 조건을 보냈고, 그 다음에 오더바이올렛이죠. 왜? 디스팅트 킥을 보려고. 정렬해서 이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뭘로? RNA임으로. 그리고 G1, G2, G3에서 가져온 결과를 디스팅트 키그룹으로 했습니다. RNA. 왜 키 그룹일까? 디스팅트 키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A가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여기서 A가 3개가 왔으면 여기서도 A가 3개가 와. 그러겠죠? 봅시다. 101A가 있는데 여기 A가 3개가 있어. 클론드 테이블. A, 셋 다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3건 나올 거고 여기 셋 다 A야. 여기서 3건 나오겠죠. 그러면 그룹을 통째로 버려야 되죠. 그렇죠. 여기 A가 통째로 3개가 올 거고 여기도 3개가 올 거예요. 그래서 디스팅트 키 그룹이다. 오케이. 아직도 질문이 안 나오긴 했는데 질문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하고 가야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이퀄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부동호면 성립 안 해. 세미조인 조건에 이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부동호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하는 것들이에요. 앞에 나온 내용들 다 부동호일 땐 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봐야 돼. 그건 아예 복잡해서 얘기를 안 해준 것 뿐이야. 부동호면 젠장 디스팅트 쿨이 무슨 의미야? 아씨, 이게 이퀄이니까 지금 다 중복 제거가 가능한 거죠. 이퀄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조인이 다 이퀄 조인이에요. 부동호 많이 안 써. 자, 이렇게 해서 디스팅트 키그룹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클론의 애니키와 샤드의 논키랑 세미조인을 하게 되면 플러가 필요하죠. 뭐 하려고? 디스팅트 키그룹을 해야지만 좀 올바른 결과가 되니까. 플러가 있다는 건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플러의 도메인은 항상 로컬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클론 키와 샤드 키를 샤드 테이블의 논키를 세미조인을 하게 되면 아무리 리모트 세미조인을 해도 결국 조인 결과는 플러에 의해서 로컬 도메인이 됩니다. 클론도 아니고 샤딩도 아니고 그냥 로컬에만 존재하는 결과가 됩니다. 조인 결과에 대해서 왜 자꾸 도메인 얘기를 할까요? 다른 거랑 또 조인할 수 있어. 다른 거랑 또 그룹바이 할 수 있고, 아니, 조인 결과를 갖고 그룹바이 할 수 있고, 오더바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룹바이, 오더바이 같은 거 할 때, 리모트, 샤딩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샤딩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요 릴레이션 위에 그룹바이가 있다면, 요 릴레이션 위에 오더바이가 있다면,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베이스 테이블처럼 생각하면 돼요. 로컬 에반에 있는 베이스 테이블 위에 그룹바이가 있다면, 로컬에만 있는 베이스 테이블 위에 오더바이가 있다. 계속 릴레이션 단위로 생각을 하면 이거 릴레이션의 도메인이 이거야. 그 관점에서 단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조인 결과도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걔의 도메인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걔의 샤딩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마지막 샤드와 샤드의 세미 조인. 그리고 가장 간단한 게 샤드키 골 샤드키 인정합니다. 그래서 R의 샤드키와 S의 샤드키를 스탠드얼론에서 수행을 했을 때 R의 결과가 나가야 되는데 101 존재하고 102 존재하고 201 존재하고 299는 없어. 399 없어. 302 존재하고 스탠드얼론에서 이렇게 4건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클러터에서는 자 샤드키 샤드키 조인인데 여기서만 해보면 이쪽에 존재하죠 데이터. 여기서 해보면 201만 존재하고 299는 없죠. 그냥 3건 결과가 나온 거고 얘는 399는 없어. 301은 있는데 한건 결과가 나온 거고 자, 샤드키 샤드키는 합치면 결과가 똑같아요. 지금 모든 조인이 다 그랬어. 샤드키 샤드키는 다 리모트 수행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샤드키 샤드키인데도 안 되는 게 있어. 나중에 심시한번 연구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건 그냥 안 돼. 푸셔 씌워야 돼. 널러예요 안티쌤이죠. 들어는 봤을 거예요. 나딘. 나딘은 업네스팅 했을 때 널러예요 안티쌤이죠. 이랬는데 얘는 샤드키 샤드키에도 리모트 조인하려면 푸셔를 씌워야 돼. 그래서 나딘 사용자가 나딘 쓴거 있으면 어떻게든 나디비스트로 바꿔라. 네? 아니면 컬럼에다가 난널 제약 조건을 걸어두든지. 자, 그래서 나딘을 제외한 서브클리 외에는 다 돼요. 뭐 레프트 아웃 조인, 이너 조인, 세미 조인, 뭉땅다 샤드키 샤드키 조건은 무조건 그냥 리모트 조인이 가능하다. 결과는 뭐 R의 일부분이니까 조인 결과가 그쵸? 타이앤기는 샤딩기가 있겠지. 뭘로? R의 샤딩기로. 그럼 여기에 오더바이 씌우면 R의 샤딩기로 샤딩기 테이블에 대해서 오더바이란 거랑 똑같아요. 리모트 오더바이 하고 싶으면 리모트 오더바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은 쉬워. 이제 앞에서 다 배운 거라서. 자 이거 리모트 조인 안 돼요. 샤드키는 샤드키는 모든 게 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푸셔 씌워야지만 돼요. 자 샤드의 샤드키 논 샤드키야. 그러면 얘를 푸셔를 씌워서 샤드키 샤드키 관계를 만들어주던 아니면 얘를 푸셔를 씌워서 클론 논 샤드키 관계를 만들어주던 얘를 샤드 푸셔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샤드키 논 샤드키니까 또 리모트 조인이 안 되죠. 샤드 푸셔를 씌우건 클론 푸셔를 씌우건 해가지고 리모트 중인 할 수 있는 관계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선택지가 있잖아. 얘를 샤드 푸셔를 씌울까? 얘를 클론 푸셔를 씌울까?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노머레이터는 작은 걸 선택해요. 얘가 작으면 샤드 푸셔를 씌우고 이쪽이 작으면 클론 푸셔를 씌우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어를 하고 싶다. 푸셔를 서브클리 쪽에 쓰이고 싶다 그러면 푸셔 서브큐 하고 주면 돼요. 테이블 이름을 명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브클리 그 서브클리 쪽을 푸셔를 씌워라 라고 하면 이쪽이 되는 거고 노 푸셔 서브큐 하면은 서브클리 쪽이 아니라 상위클리 쪽을 푸셔를 씌워야 됩니다. 힌트는 이걸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리모트 조인이 세미 조인을 가진 서브 퀄리를 가진 리모트 세미 조인을 수행할 때 서브 퀄리 쪽에다가 푸셔를 씌우라는 게 푸셔 서브 큐고 언네스된 서브 퀄리의 시블링 즉 메인 퀄리의 푸셔를 씌우라는 게 노 푸셔 서브 큐가 됩니다. 힌트 볼까요? 이렇게 한번 수행해 봅시다. 이거를 퀄리를 먼저 테이블을 만들고 샤드
하죠. 자, 알 테이블도 샤드 테이블로 만들고 데이터 넣고 S 테이블도 샤딩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푸셔 서브 그린트지 일단 힌트를 안 줬을 때 푸셔 힌트를 안 줬을 때 얘를 수행을 해보면 리모트 메소드로 수행해라 라고 하면 어딘가는 푸셔를 씌우겠죠. 왜냐면 얘는 샤드키고 얘는 논샤드키야. 세미적인 관계가. 그래서 플랜을 보면 얘는 푸셔를 S쪽에 씌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콜이 보면 서브콜 쪽을 푸셔를 씌운 거예요. 이너머리트 걸 선택을 한 거. 근데 이렇게 힌트를 주면 서브쿼리 쪽에 푸셔를 씌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S쪽에 푸셔를 씌우게 될 겁니다. 네, 봅시다. 쿼리를 수행을 하면 자 S쪽에 푸셔를 씌워서 NI7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게 여기에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 싱글 클러터 보낸 쿼리 보면 세미 조인을 하는데 그러면 R 테이블과 R 세미 조인하고 NI7 푸셔 테이블을 세미 조인한 겁니다. 얘는 S 테이블의 푸셔 테이블인 거죠. S 쪽을 푸셔를 씌워서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R 쪽을 푸셔를 씌우고 싶다 그러면 No 푸셔 서브 큐 서브쿼리 쪽에 푸셔를 씌우지 말고 딴 쪽에다 씌워. 그럼 어디다 씌우겠어요? 이쪽에다 씌우겠지. 상위 쿼리 쪽에. 요거 힌트를 플랜을 수행을 해보면 자, R 쪽에 푸셔를 씌워서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달 세미나 동안의 힌트는 다 알려줬어. 안 가르치는 건 매뉴얼이 있어. 자, 푸셔 서브키 했어요. 그러니까 서브쿼리 쪽에 S쪽에다가 푸셔를 씌우게 되는 거고 노 푸셔 서브키 했더니 이 상위 쿼리 쪽에 R쪽에 푸셔를 씌워서 리모트 세미 조인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서브쿼리 쪽에 푸셔를 씌웠어요. 그러면은 샤드키 이퀄 논샤드키 하는데 이 푸셔는 어떻게 씌우냐면 샤드키 논샤드키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S쪽에 씌운 거니까 샤드 푸셔일 거예요. 3번을 보니까 클론드 뭘로 SAID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샤딩을 하는데 어떻게 샤딩 하겠어요? 얘 샤딩 조건과 동일하게 샤딩을 할 겁니다. 인스턴트 테이블 NI7을 만들고 걔를 샤딩 정책을 SID를 기준으로 해서 샤드 푸셔를 씌운 경우에요. 그래서 G1에다 두건 집어넣고 G2에다 두건 집어넣고 G3에 두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분별해서 넣은 거예요. 자, 노 푸셔 서브 큐였어요. 지금 샤드키 논샤드키인데 이 상위 쿼리 쪽을 푸셔를 씌우니까 이쪽은 이제 클론 논샤드키 관계가 되어야지만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쪽, 3번에 보면 얘는 클론드로 푸셔를 씌웠어요. 그래서 R의 데이터가 전체가 6건인데 6건은 G1, G2, G3에다 동일하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세미 조인 쿼리를 수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 똑같은 게 비슷한 패턴을 아니까 쉽죠 이제. 자, 그 다음 또 다른 관계 논샤드키와 샤드키 관계. 그래서 샤드는 논샤드키 샤드는 샤드키 이런 조인이 있을 때
이 오른쪽은 클론 푸셔, 서브클릭 쪽은 클론 푸셔로 씌우면 논샤드 키 클론 이런 관계가 될 거고, 왼쪽을 샤드 푸셔로 씌우면 샤드 키 관계가 돼서 리모트 조인이 가능할 거예요. 힌트는 여기는 푸시 푸셔 서브 큐, 여기는 노 푸셔 서브 큐. 힌트를 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논샤드 키야. 그러면은 오른쪽은 클론 푸셔 씌우면 논샤드 키 클론 키 관계가 될 거고, 왼쪽을 클론 푸셔를 씌우면 클론 키 그리고 논샤드 키 관계가 돼서 리모트 조인이 가능해요. 해보면 돼. 그림 그려보면 다 돼. 자, 이렇게 해서 샤드, 세미 조인, 샤드를 리모트 조인 수행하는 방법 다 봤어요. 그래서 리모트 조인 매트릭스 다시 한번 보면 뭐가 좀 특별하다? 클론 클럼이랑 샤드 테이블의 논샤드 키일 때 세미 조인이 이너 조인이랑 다르게 디스팅트 키 그룹을 해야 한다. 요것만 다르고 이너 조인은 똑같아. 끝. 자, 질문 없지? 자, 숙제할 수 있어요. 이제 숙제할 수 있어. 20번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20번은 매뉴얼 보면 또 할 수 있어. 매뉴얼 찾으면. 네, 마칠게요. 개념치 해야 돼. 선배가 먼저 몸을 보여.